일본의 아시아 프레스가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북한 국경에서 북한 병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상황들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 프레스는 북한 내부 현역 경비병에게 듣다. 북중 국경의 지뢰매설,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 병사들도 공포. 탈북 밀수는 이제 불가능하다. 지난 3년 10개월 동안 김정은 정권은 북한 중국과의 국경지대 경비 체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히 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변을 철조망과 감시 초소로 겹겹이 봉쇄해 버렸다. 그 실태에 대해 북한의 현역 국경 경비대원은 지뢰가 매설돼 있어 병사들도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아시아 프레스 취재 협력자에게 말했다. 북한 양강도에 사는 아시아 프레스 취재 협력자는 8월 압록강 상류 지역에서 복무하는 국경 경비대 하사관 A씨와 접촉했다. 북한에서는 7월부터 코로나 통제가 완화돼 군인들이 부대에서 나와 외출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20대 후반의 베테랑 북한 경비대원이다. 또한 함경북도에 사는 협력자도 경비 체제에 관해 주민들에게 조사를 실시했다. 감시 카메라와 전기 철조망의 운영 실태, 이제 밀수도 탈북도 불가능하다. 북한의 현역 국경 경비병 A씨는 이렇게 단언했다. 이하는 그 이유에 대해 A씨에게 들은 내용들이다. 북한 현역 국경 경비병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작동하고 있다. 특히 월경 경계를 요하는 지점에서는 전담 인력이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고 영상은 저장돼 상부에서도 볼수 있다. 전기 사정은 매우 나쁘지만 철조망에는 임의로 전기를 흘러보내고 있어서 근무하는 경비병도 무서워서 비 오는 날에는 감전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전기 철조망 근처에 가지 않는다. 국경에서 500m까지의 구역에 완충 지대를 만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완충 지대가 완성되면 민간인이 국경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완충 지대 조성과 관련해 두만강 변인 해령시에 사는 협력자는 8월 후반에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완충 지대를 만들기 위해 두만강 국경 근처 마을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타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국경 근처의 협동 농장 밭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울타리로 둘러싸서 출입하는 인원을 고정해 농 작업을 시키고 있다. 이때는 경비대원이 함께 농지에 들어가서 농민이 국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무단 진입하면 사격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완충지대 설정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8월에 북한의 안전성 명의 포고가 나오고 시작됐다. 아시아 프레스가 입수한 포고에는 국경에 접근하는 자는 무조건 사격한다 라고 적혀 있었다. 지뢰 매설은 사실일까? 중국으로의 월경과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압록강, 두만강 변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미 확인 정보가 2021년 후반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다. 북한 국경 전역이 아니라
월경 다발 지점에 한정된 것이지만 주민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 그러나 자국민의 도강을 저지하려고 지뢰 매설까지 했을까? 또한 홍수 등으로 지뢰가 유출되면 중국 측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지뢰 매설 정보에 관해서는 확증이 없어 공개를 보류해 왔다. 8월에 접촉한 현역 북한 국경경비병 A씨는 지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뢰는 전문 공병 부대가 설치했다. 하지만 어디에 몇 개의 지뢰를 묻었는지는 비밀이다. 그러다 보니 경계 근무를 서는 경비대 병사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군무를 무서워할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 회룡시에 사는 또 다른 협력자는 두만강 근처에 사는 주민과 만나 상황을 들었다. 그는 지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올해 장마 때 비 때문에 두만강 근처에 또 내려간 지뢰가 많아서 그걸 회수,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 군인과 노동자가 동원됐다고 이 마을 사람이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11월 6일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10월 중순 중국으로 탈북하려던 5명이 지뢰를 건드려 사상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아시아 프레스에서는 무산군에 사는 북한 취재 협력자에게 확인을 의뢰했는데 그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회답했다. 실제로 지뢰가 매설됐을까? 매설됐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일까? 당국이 위협 효과를 위해 폭발하지 않는 가짜를 묻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라는 의문이 지어지지 않아 아시아 프레스는 현 시점에서 확증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내부 WTR 소식통들이 지금 북한 김정은 망했다. 북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비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정은이 반대한다 라는 여론이 80%에 달한다 라는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북한 국가보위성 소식통에 밝은 평양 R 소식통과 또한 원산 R 소식통, 신의주 R 소식통, 또한 함경북도 나진 R 소식통 등 북한 전역에 있는 R 소식통들의 소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 김정은이가 충격적인 포고문을 발표했던 것이 생각나지요. 올해 2월달 김정은이가 사회안전성 포고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자범, 장마당에서 무엇을 훔쳐먹거나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상생활자범까지도 반혁명세력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김정은이가 당시에 당 간부들과 또 사법 일꾼들,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전성 안전원들, 보위원들, 그 가족들을 질타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밤중에 그들을 습격하고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김정은이가 당시에 어떻게 포고문에서 발표했습니까? 그런 세력들은 반체제, 반혁명 세력들이며 사등뼈를 부러뜨려라 라는 공포의 포고문까지 발표하지 않았댔습니까? 자, 그만큼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최악의 상황이며 또한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투전하고 있는 때 도둑. 북한 황해도 또 함경 남북도 평안 남북도에서 때 강도로 돌변한 세력들이 누굽니까? 바로 인민군대 아닙니까? 인민군대가 배급이 나오지 않자 인민군대의 중대장들, 소대장들이 훈련을 하다가 너희들 잡히지 말고 민가를 습격해라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요. 인민군대가 때 강도로 돌변을 해 북한 곳곳에서 총창까지 들이치면서 충격적인 사태가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협동농장들에는 완전 무장한 인민군대 애들을 배치해서 나달, 또 깡냉이, 또한 콩 이런 나달들을 곡물 훔쳐가지 못하게 곡물을 훔쳐가다가 걸리면 현장에서 사살하라 라는 지시까지 김정은이가 내리지 않았댔습니까? 또한 인민군대의 이런 때 강도 소식에 김정은이가 국가보위성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에게 인민군대의 극단의 범죄자들 권총 사격해라, 사살을 해도 좋다라는 명령까지 내려오지 않았댔습니까? 그만큼 일련의 북한 상황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려운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속에 5월달부터라고 이 국가보위성 소식에 밝은 R 소식통은 밝혔는데, 또한 이 원산의 R 소식통은 6월달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김정은이의 지시에 의해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북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여론, 비밀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비밀 여론 조사에서 무려 반 김정은, 김정은을 반대한다, 김정은 시대는 안 된다 라는 반 김정은 여론 결과가 80%나 나왔다라고 평양의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론 조사 방법도 아주 특이했다고 합니다. 우선 인민반에는 사회안전부가 파견한 뿌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민반 반장도 뿌락지고 또 반장 외에 다른 보위부, 안전부 뿌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뿌락지가 이 쉽게 말하면 밀고자가 주민들에게 다가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이 뿌락지가 김정은 장군님 시대에 너무 배고픕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갈까요? 기치하나요? 이렇게 살짝 유도를 하니 이 인민반 사람들이 하나들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3명에서 5명, 뭐 또 10명, 뭐 5명 정도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시작하면 살짝 녹음기를 딸까닥 하고 틀었답니다. 3명 중에 거의 3.5명이 김정은 시대가 김정일 시대보다 더 힘들다라는 반응들을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인민반에서는 3명에서 5명 정도를 돌아가면서 보위부 이 뿌락지가 여론조사를 한 것을 집계를 했으며, 또한 공장 기업소에서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여기에 공장 기업소 당 간부가 심어놓은 뿌락지까지 2중 3중의 뿌락지들이 인민반에서 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말을 살짝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공화국에서 핵 강국, 전 세계적인 핵 강국의 이 시대를 김정은 장군님께서 열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핵은 있지만 쌀이 없습니다. 김정은 장군님께서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유도를 했는데, 노동자들도 처음에는 입을 함구고 있다가 슬슬 말이 풀리니 김정은 장군님, 특히나 2023년 올해 들어와서 최악의 상황,
이 상황은 앞으로 더 계속 가면 계속 가지 나아지질 않는다라며 북중 국경 3년 봉쇄에 우리 공장 노동자들 다 죽게 생겼다라며 중국에서 원자재까지 들어오지 않으니 놀 수밖에 없고 논다고 해서 뭐 생기는 것도 아니니 어쩔 수 없이 산이나 들로 풀뿌리라도 캐러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김정은 시대에 고난의 행군대처럼 또 풀뿌리를 캐먹어야 하는 시대가 났다라며 다섯 명에서 거의 네 명 정도의 노동자들은 김정은에 대한 안 좋은 최악의 발언을 했다라고 신의주에 있는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신의주에 있는 알 소식통은 이 공장은 그 당시 김정은이가 북중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잘 나갔으며 아주 알토란 같은 공장이었으며 이 공장에 다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신의주와 평안북도의 노동자들은 상당히 부러워하는 공장의 노동자들이었다라고 신의주의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또한 나진에 있는 함경북도 나진에 있는 알 소식통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수상하게 전했습니다. 나진의 알 소식통은 화교입니다. 화교 중국 소식통은 그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나선 지구 또한 나선 장마당은 그야말로 공화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장마당이었다라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선 지역의 이 카지노, 호텔, 중국 대방애들, 로반애들 또 중국의 돈주들이 바글바글 거리지 않았나라며 3년 동안 김정은이가 북중국경을 닫아맨 이후에 나선 장마당과 나선 카지노, 나선 지역에 있는 돈주들은 거의 쑥대밭이 됐으며 이에 나선 지구에서 사업을 하던 북한 돈주들과 또한 중국 화교 출신 사업가들이 김정은이가 3년 동안 중국인들의 돈줄을 마르게 한 장본인이다라며 나선 지역에서는 주로 장마당 위주로 이 비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장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알아보니 거의 10사람이면 8명이 김정은 때문에 북중국경을 닫아맨 김정은 때문에 공화국에서 제일 잘 평양 다음으로 잘 나가던 나선 장마당이 폭망을 했으며 이런 폭망의 사태의 장본인은 바로 김정은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라고 이 나진의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북중국경을 개방하긴 했지만 현재 북중국경 특히나 북한 국경은 그야말로 군사분계선처럼 전기 철조망에 지뢰, 모다구판 쫙 깔아놓지 않았나라며 아예 북중 밀매, 밀수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김정은 시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전에 북한 국경 경비대들도 이 중국과의 밀수나 밀매는 좀 눈감아줬으며 북중 국경, 특히 북한 국경의 국경 경비대에서 10년 정도 군복무를 하면은 한 살림 잘 챙겼던 북한의 국경 경비대 경비대원들도 김정은 때문에 북한 국경은 완전히 군사 분계선으로 변해버렸으며 김정은 때문에 밀수 밀매를 하지 못해 한마디로 망할 수밖에 없는 3년을 김정은이가 만들었다라고 인민군 국경경비대원들도 국경경비대의 이 특무상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하면 좀 간부죠. 특무상사와 북한 경비대 이 인민군 군관들까지 김정은에 대한 푸념을 털어놓고 있다라고 해산의 알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비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인가 이 최측근의 북한 내부 최측근 소식을 알고 있는 분에게 이미 듣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WTR 소식통이 이런 소식을 저에게 소상하게 밝혀왔습니다. 정성산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은 한류가 기호가 되어버렸죠. 기호. 남조선에 대한 동경은 이미 삶의 이 체념이 되어버렸죠. 근데 김정은이가 한류를 잡겠다라고 하는데 한류가 잡힙니까? 북한 정권은 요 김정은, 김여정, 요 백두혈통이라고 지랄 발광하는 요 뱀대가리만 딱 따버리면 이미 북한은 자본주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